있을 때는 옆에서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해주고 그게 진짜 중요하죠. 그게 전 제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또 키웠고 그 이 두 분이 저한테 존재한다는 게 예전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. 왜냐면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. 어? 혁이 형, 태현 형 잘 있어?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해도 차태현 씨 매니저셨죠? 장혁 씨랑 차태현 씨가 이것저것 뭐 많이 해주시죠? 이런 얘기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. 어? 나는 내 힘으로 했는데 왜 맨날 이게 꼬리표처럼 쫓아다니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들과 이들의 성공한 노하우들을 옆에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덕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죠. 하물며 이 형님들은 어디 가서 어? 이 역할 신승환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. 그렇게 말 한마디가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는 또 한번 기회가 생겨요. 그럼요.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형님들한테 받은 거 영원히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냥 이 형들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똥개처럼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마음을 아는 분들은 저한테 더 진짜 똥개가 돼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삶이 너무 윤택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힘들 때도 잘 극복하고 이겨냈고 근데 잘 키웠네. 똥개 정신 어느 정도인가요? 장혁 씨. 질문이 뭐 그래요. 똥개 정신이라고 본인이 표현하니까 네, 정말 능력이 있었던 매니저였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 이 친구 말로는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많은 후배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친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치. 동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다 어리고 막 꼬마 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막 뭐 한 살 두 살 차이 나가지고 막 우린 선배고 너 뭐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난 한참 뒤다 보니까 친구죠. 방금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거 아까 따이따이 하면서 보여줬을 때 감정적으로 사람들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태연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터지죠. 고무장갑을 딱 벗고 다 보니까 막 박장대소하고 있는데 형 여기가 빨갛더라고요. 아, 장 씨가 울려고 그랬다고요? 네. 웃다가 그랬나요? 혹시? 너무 웃겨서? 같이 터졌네? 아니, 다 저는 안 웃을 것 같은데? 아니, 아까 장 씨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한다. 아니, 저는 그런 줄 알고 울었을 거라고 근데 차태현이가 여기서 울었을까? 아니,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? 그래, 그렇지. 뭐, 그렇지. 짠하고 그런 게 있죠. 참. 야, 진짜? 짠한 콤비네요. 아니, 우리 진짜 후배를 잘 뒀어요. 아니, 나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했을 때, 야, 내 주변엔 똥개가 없구나. 나도 애들 많이 키웠거든. 양배추부터 해가지고 많이 키웠잖아요. 야, 일생을 그런 게 없어, 우리 개그맨들. 이 신승환이 친구가 아주 개그도 잘하고 예능감은 줄이고요. 끝까지. 연기는 정말 최고입니다. 아무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뭐 많이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유 진짜 불화설이 있다고 아 정말요? 어 미치겠다 되게 타고난 정력 같은데 중책지 하시죠? 아무거나 드시죠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밥 혼자 먹으면 안 돼? 그 얘기를 왜 해요? 그게 욕먹을 건 아니래 아직도 대사 못 외우시냐고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지역 만화의 주인공이 막 튀어나온 듯한 느낌? 먹는다 안 죽는 거 전쟁의 소망이죠